destination. Please fasten your seatbelts and return your seat back, tray table, armrest, and emergency exit window shade to the original position.어, 필리핀 여행을 다녀오면서 우리 저희 숙소 근처에 동네 슈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좀 맛있어 보이는 다양한 과자들을 사와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를 좀 한번 맛봐볼게요. 먼저 제가 안 보이죠? 좀 치우고 정리하고 할게요. 먼저 조금 자그마한 아이들부터 시작해볼게요. 요거는 제가 예전에 보라카이 갔을 때 쇼핑투어 했을 때도 먹었던 과자인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슨 맛인지 예상 가능한 맛이에요. 네, 이거는 새우깡 같은 맛. 이렇게 냄새도 그냥 새우깡이에요. 새우깡인데 약간 새우맛이 더 많이 나는? 새우 향이 더 진해요. 다음에 이거는 무슨 초콜릿? 초콜릿 같거든요. 오, 초콜릿 과자예요. 약간 빼빼로를 잘게 잘라놓은 것 같은? 맛있다. 향은 빼빼로만. 살짝 보면은 과자 위에 초코. 나초. 근데 이거는 나초. 이렇게 나초치. 이거는 나초. 엄청 맛있다. 또 맛있는데? 생각보다 치즈 향이 좋고, 과자도 바삭하고, 바나나, 딱 진짜 옥수수고, 좀 근데 많이 짭짤해요. 요거는, 요것도 초코. 초코 과자들이 좀 많네요. 뭐가 들어있는데, 약간, 특유의 그 동남아 맛이 나요. 뭐라 그래야지? 약간, 제가 몇 년 전에 세부 갔을 때도 이거는 팔았었거든요? 아마 우리나라, 미국 과자들 파는 데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거? 아. 먼저 요 아이. 요 아이는 얘도 약간 포테이토 콘
생긴 건데 생긴 게 조금 특이한 것 같아서 골라봤어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약간 우리나라 그 뻥튀기? 그 술집가면 주는 뻥튀기 모양처럼 딱 그 모양인데 스파이시라서 빨간가 봐요. 뭔가 향이 있어. 얘도 나초. 약간 스파이시한 나초? 우리나라에 있는 그 뭐라지? 그 과자랑 비슷하게 생겼죠. 얘도 매운 것 같아요. 거의 고춧가루를 뿌려서 먹는 것 같아요. 제일 매워요, 지금까지 먹은 것 중에. 그게 스위트 칠리인데 제법 맵네요. 나초 같은데 이렇게 얘도 아까 배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렇죠? 약간 얘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봐봐요. 얘는 이렇게, 얘는 이렇게, 이렇게 비교하자면 이렇게 돼 있어서 얘는 그림으로 봤을 때는 얘가 치즈가 있어서 얘가 더 치즈 향이 많이 날 것 같은데 오히려 얘는 그냥 옥수수만 그려져 있는데 오히려 얘가 치즈 향이 더 많이 나고 얘는 그냥 은은해요. 그냥 치즈가 있는 과자다 이런 느낌 정도? 나초? 바삭한데 뭐 살짝 실망이야. 이거 훨씬 비싼데 혹시 사가 되시면 차라리 이거를 구매하시는 게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제 취향에는 이거예요. 이거는 이것도 포기. 이것도 우리나라 감자칩처럼 생겼죠. 이렇게. 맛있어. 딱 우리나라 감자칩 맛. 봉투. 봉투 버리고 그냥 이거 하나 먹어봐 하고 주면 이거 어디지? 여기 어디 과자야 하고 물어볼 정도로 우리나라 그냥 맛있어. 이거 맛있네. 이거 맛있고 그리고 이거는 많이들 사오는 바나나칩. 이게 맛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하나 더 허니버터? 그것도 있는데 오늘은 오리지널 먹어볼게요. 이거는 망고인데요. 이런 망고도 엄청 많이 팔아요. 종류가 많은데 저희는 이거는 선물용만 사오고 저희 거는 사오지 않았거든요. 이거는 언니한테 받은 거예요. 이렇게 망고 모양.
과자 제가 혹시 필리핀 가시게 되면 추천해주고 싶은 과자는 요거랑 요거 그리고 또 생각지 못했던 요거 요거랑 이거는 그냥 무난하게 먹을 수 있고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도 살 수는 있지만 기념적으로 다 웬만한 거 그리고 요거는 요거까지 요거는 새우깡 맛이긴 하지만 요 정도 제 입맛에는 요 정도 맞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올게요. 안녕. 그거 정리하다가 보니까 제가 사온 거가 또 있었는데 이렇게 이거는 아이가 고른 금 금전 금전 블랙 이렇게 근데 그냥 이거는 일반적으로 먹을 수 있는 동전 초콜릿이에요. 저는 별로 달달한 초콜릿도 아니고 약간 써서 그런데 이거는 제가 커피에서 보고 이거를 사고 싶었는데 이게 낱개로만 팔지 큰 봉대는 안 팔아서 이렇게 낱개로 3개 사와봤어요. 이게 3개가 5페소였나? 이랬거든요. 이거는 되게 신기해요. 이렇게 생긴 거는 카라멜 같이 뭐 이렇게 생겼는데 먹으면 사탕이에요. 뭐라고 이게? 사탕과 젤리의 중간? 이렇게 씹을 수도 있어요. 씹을 수 있는데 그럼 그냥 빨아먹는 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카라멜처럼 씹히긴 하는데 그럼 계속 빨아먹으면 녹아요. 사탕처럼 먹을 수도 있고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안녕.